프로야구가 개막하기 전 고된 훈련과 일정 중에 조동화의 생일이 있었다. 남자들끼리 운동하면서 누가 누구의 생일을 챙겨주는 일은 드문 일이다. 제작진은 투수 김강현에게 생일 케이크 전달을 부탁했다. 조동화, 이런 분위기가 썩 자연스럽지 않은데. 어때요? 소감이? 예? 소감이 죽었어요 이거. 놀랬죠 그냥. 언니가 다 중성이네. 3월 30일 일요일 인천 문학구장 SK와 LG의 2차전. 개막전에서 빠졌던 김강민이 1번 타자로 나섰다. 3대1로 LG가 앞서가던 8회 말 정상호가 볼넷을 얻어 1루에 진출하고 타석에는 1번 타자 김강민이 들어섰다. 그러나 이날 김강민의 성적은 3타수 무안타. 많이 속상하죠. 준비도 많이 했고 이기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했는데 반에 반에 반도 못 봤으니까. 그래도 뭐 어제는 투수가 저쪽 투수도 연습 많이 했고 투수도 잘 던졌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 남은 게임이 더 많으니까. 경기 후 긴급 회의. 김강민을 비롯해 타격감이 떨어진 몇몇 선수들은 귀가하지 못하고 특타 훈련에 참여했고 훈련은 다음 날 오전에도 있었다. 오후엔 원정 경기를 위해 부산으로 이동하는 스케줄. 피로가 많이 오셨네요. 사적인 감정 있는 거 아니죠? 사적인 감정 있는 거 아니에요? 피로가 많이 오셨네요, 어제. 아, 피로가 오셔서 풀어드립니다. 아, 오늘 고맙다 그래. 주말 전적 1승 1패. 그만하면 되지 않았냐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습하는 선수들을 바라보는 김성근 감독의 심정은 복잡하다. 연습 힘들죠? 네? 연습 힘들죠? 안타 못해서 더 힘들어요. 안타 못 치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7공만 쳐야 되는데 내가 쳐야 되는 거 실투나 이런 걸 쳐야 되는데 볼에 좀 손이 많이 닿는 거 조금 더 찬스를 더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어제는 뭐 찬스 때 못 쳐서 진 것도 아니고 아이 저 투수한테 너무 많이 막혀서 졌기 때문에 1번 타자로서 제가 책임이 좀 크죠 어제 같은 경우에. 필승입니다. 필승. 아, 나 지는 게 정말 싫어요. 이제 일주일에 하루 경기가 없는 월요일은 보통 원정 도시로 이동하는 데 쓴다. 왜 그래요? 네, 반복했어요. 얼음불에 하네요. 원래 자주 끼는데 막내는 냄새가 좀 심하네. 아 죽겠어요 지금. 심해요? 몸이랑 지방까지 올라오니까.
부족이 나쁜. 밥 먹고 올라왔는데 바로. 좋네요. 화장실 좀 가. 좋네요. 저 매진한테 불러야겠다. 네, 한번 봬요. 그래요. 아니야? 죽은 건데? 아, 죽은 건데? 아, 네. 이 사람이 이래요. 내 아빠가 이래요. 뭐 있나? 다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다고. 뭐라 그랬어? 경기 연습 이동. 경기 연습 이동. 시즌은 이렇게 계속된다. 아, 씨. 네, 이러세요. 와, 욕하네. 지랄, 지랄. 미치겠다. 부산 사직구장 로이스터 감독의 롯데는 신바람난 부산 야구 팬들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1, 2차전을 차례로 챙겨갔다. 첫 번째는 연패 빠졌을 때 제일 기분이 안 좋죠. 일단 팀 성적이 안 좋으면 제가 잘하고 못했는 게 잘해도 묻히고 못하면 다 막 고개 숙여지고 그러니까 팀이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자꾸 이기고 뭐 힘든 게임일수록 승을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제일 힘들어요. 선수들한테는 뭐 지려고 연습한 것도 아니고 이기려고 연습했는데 계속 지고 막 빗나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제일 기분 안 좋고. 4월 3일 목요일 SK와 롯데 3차전. 개막전에서 부진했던 SK 선발 레이번이 살아나며 5대0으로 이긴 경기. 7회 말 김강민이 중견수로 나서며 좋은 수비를 보였다. 수비는 안 줘요? 다른 사람한테. 자신 있어요?